산딸기 임금님. 숲속 작은 마을에 산딸기를 좋아하는 두 자매가 살았어요. 햇볕 좋은 날, 자매는 숲속에서 산딸기를 잔뜩 따왔어요. 빨간 딸기잼, 딸기잼을 만들자. 언니와 동생은 신이 나서 산딸기를 씻었어요. 갑자기 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벌레잖아. 아우, 징그러워. 언니, 벌레가 불쌍해. 버리지 말고 풀잎에 올려주자. 동생이 벌레를 가까운 숲속 나뭇잎에 올려놓아 주었어요. 다음 날 자매는 산딸기를 따러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어요. 자매는 실컷 산딸기를 먹고 저녁까지 놀았어요. 너무 어두워.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 나 배고파. 따뜻한 빵과 코코아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난 따뜻한 침대에서 실컷 자고 싶어. 그러자 맛있는 빵과 코코아가 놓인 테이블이 있는 방안이 나타났어요. 자매는 실컷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두 자매 앞에 키가 작고 동그란 얼굴을 한 할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안녕, 얘들아.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난 산딸기 임금님이란다. 너희가 벌레로 변한 날 살려주어서 너무 고마웠단다. 산딸기 임금님은 두 자매에게 예쁜 산딸기 입모양의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어요. 게다가 산딸기 임금님은 잼을 만들고도 남을 많은 산딸기를 큰 바구니 가득 선물로 주었어요. 아무리 작고 하찮은 벌레라도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간직한 두 자매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지요.